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천연 분말 활용해서 조물락 비누 만들기 하겠습니다. 천연 분말 조물락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솜 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쓰던 비누 베이스랑 다르게 이제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해서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이 첨가물들을 넣어서 만들 건데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 천연 분말 세 가지가 있는데 논이 분말, 단호박 분말, 파프리카 분말. 이 논이 분말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해서 천연 비누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랑 C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재생이나 노화 방지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파프리카 분말. 얘는 색도 이제 이렇게 예쁘긴 하지만 아토피나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철분이랑 비타민 C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보호에도 굉장히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같이 섞어서 만들어 줄 거고, 얘는 마찬가지 300g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3등분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필요한 크기만큼 만들어 주셔도 돼요. 비율은 조금 이따가 하실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향. 이번에도 조금 시원한 향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 지금 두 가지의 첨가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정제수이고, 하나는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세린은 우리가 비누를 썼을 때 손이 좀덜 건조하게 해주는 그런 보습의 효과를 주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물락 비누 만들 때 조금 더잘 굳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료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다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루로 된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닐봉투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은 세 가지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비닐봉투는 세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더 많이 하실 거면 집에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조물락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장갑도 준비를 했고 바닥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종이도 큰 종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 준비된 종이컵에 가득 솜누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대략 한 95g 정도 될 거고, 얘네들을 비닐을 펼쳐서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무래도 가루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준비된 종이를 밑에 깔아주시는데, 이때 종이가 방수가 될수 있도록 반짝반짝한 부분을 위쪽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는 분말 먼저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말을 절반 사용하셔도 되고요.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해서 저는 전부 다 넣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준비된 거는 2g이고요. 일단 이 분말이 잘 흩어질 수 있도록 먼저 섞어줄 텐데,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잘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이걸 섞을 때 비누가 날리지 않도록 입구는 꽉 묶어주시고, 혹시 큰 비누 조각이 있으면 조금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져서 부숴주세요. 이렇게 다 섞였는 것 같으면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렇게 분말이 잘 섞인 비누에다가 나머지 첨가물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료는 우리가 준비된 거
넣을 건데 이번에 좀 시원한 향 준비를 했고 7방울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이렇게 뾰족하게 핑크색 뚜껑 달려 있는 게큰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큰 거는 정제수고 작은 거는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먼저 넣을 건데 글리세린은 제가 총 6g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서 만들 거니까 2g씩 쓸 거고 숫자 4가 될 때까지 조금씩 짜주시면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짜지 마시고 넣으면서 확인. 넣으면서 확인. 2g을 다 넣었다면 그다음 정제수. 정제수도 마찬가지 제가 30ml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각 10ml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20이 될 때까지 물을 짜주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해도. 20까지 갔다면 내려놓으시고 아까처럼 다시 공기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얘네들을 조물락 조물락 섞어 주세요. 넣었던 첨가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손으로 잘 섞어 주시고 잘 섞이고 있다면 얘네들이 점점 굳어질 거예요. 뭉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뭉쳐지기 시작했다면 비닐 안에서 이렇게 조물조물 형태를 좀 잡아주시고요. 형태가 다 잡혔다면 꺼내주세요.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데기로 꺼내서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말 그대로 조물조물. 이제 봉지 안에서 우리가 섞었기 때문에 정제수랑 글리세린이랑 골고루 안 섞였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만져가면서 계속 섞어줄 거예요. 다 하시고 나면 골고루 잘 섞였다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한 부분에서 가루 형태만 남지 않도록 전부 다 정제수랑 글리세린이 충분히 갈수 있도록 조물조물 해주셨다면 이제 모양을 잡아서 내가 쓰는 비누 모양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이렇게 갈라짐이 생긴다면 정제수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맨질맨질 그 틈을 메꿔주세요. 최대한 겉에서 봤을 때 그런 갈라짐이 없도록 좀 건조한 부분에는 정제수 살짝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사용할 때까지 단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동그랗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주물러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물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촉촉하니까 한 하루 정도 잘 말려 두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